민족 대명절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차례상 준비하는 가정 많을 텐데요.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4인 가족 기준 25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. 저렴하게 상 차리는 법을 신민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전통시장이 설 대목을 맞아 이용객들로 북적입니다. 사과, 배, 곶감 등 과일부터 생선, 고기, 전, 나물류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. 한 10이면 명절에는 한 100등도 차이 난다 할까? 친지들 맞을 생각에 설레기도 하지만 매년 오르는 물가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. 20만 원을 가지고 와서 샀으면 이것저것 이것저것 사가지고 많이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그 돈만큼에 예, 안 되지.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차례상 비용을 조사했는데 올해 4인 가족 기준 약 2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.4% 올랐습니다. 참조기와 황태포, 약과 등은 지난해보다 싸진 반면에 시금치와 고사리 등 나물류와 쇠고기, 단감 등은 지난해보다 많게는 10% 이상 올랐습니다. 장을 가장 저렴하게 볼 수 있는 곳은 전통시장이었습니다. 전통시장은 19만 5천 원, 대형마트가 24만 5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. 대형마트도 올해 평균 설 차례상 비용보다는 저렴한 편이지만 전통시장과 비교하면 5만 원 정도 비쌌습니다. 축산물, 수산물, 채소, 과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통 채널에 비해 전통시장이 훨씬 더 저렴했지만 밀가루, 식용유 등과 같은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가 조금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수산물은 신선도 유지 때문에 설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 미리 구매하는 것이 저렴하게 차례상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HCN 뉴스 신민식입니다.